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장학금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어번 골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이 훌쩍 넘도록 경기가 없다가 시작한 상공회의소 골프 대회는 시애틀 지역 한인 골프는 물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 방호열 회장과 애틀란타 상공회의소 이경철 전 회장까지 모두 144명이 참석해 카트가 완전 매진됐습니다. 뉴욕 라이프 코카콜라,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 김왕진 변호사, 센시스 마케팅, 포에버 유 스파 등의 후원으로 푸짐한 경품과 후원업체들의 홍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퍼딩 연습을 하는 등 오랜만에 야외에서 열리는 대회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상공회의소 K 전 회장은 이날 골프 참가비, 후원금, 부침개 판매금, 래플 판매 대금 등으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도 13,000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알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상공회의소가 오늘 아본 골프 코스에서 골프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장학기금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지 거의 30군데 이상이 스폰서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미리 등록을 해주셔서 136명이 등록을 마쳤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도 저희가 다 받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스탠바이 하시는 분들 혹시 못 치는 분 계시면은 넣어드리는 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주 야심차게 처음으로 워싱턴주 상공회의소에서는 아마 하는 골프대회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 많이 기대하고요. 이렇게 날씨가 골프 치기 아주 딱 좋은 날씨예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빛도 주고 또 그늘도 주는 그런 좋은 날씨여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골프를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골프 대회에서는 남자부에서 74타를 친 조지송 씨가 메달리스트를 차지했고 A조에선 김승곤 씨가 챔피언, B조에선 이천석 씨가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부 장타는 리오이 씨, 남자부 근접상은 이승규 씨가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선 써니 김 씨가 73타로 메달리스트를 차지한 가운데 신경자 씨가 챔피언, 엘디는 김혜연, 유니스 한 씨가 차지했고 근접상은 김라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상공회의소 임원들은 부침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한국의 축제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골프대회가 열렸다고 K 전 회장은 전해왔습니다. 현대 SUV가 걸린 홀인원 16번 코스는 벙커와 폭포 그리고 그린 리버 강이 지나는 난 코스로 경치가 좋은 코스였으나 이번 대회에서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